아토피가 좀 좋아지셨어요? 이제 좋아지지요? 예, 아들은 똑같은 아토피지만 약을 안 먹고 왔고, 엄마는 약을 먹고 왔고, 아토피는 이 피부를 보면 치료가 안 됩니다. 피부에서 나온 질병이지만 피부를 바라보면 평생 고생을 해요.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짓눌러서 이대로는 직장도 흉측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약을 먹고 약을 바르게 돼 있어요. 그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면은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뽑아야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 대증요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찾아다니는 치료법. 또 원인요법은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을 뿌리채 뽑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특별히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임시방편으로 그냥 증상만 처리해주는 방법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증상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 나무의 싹을 아무리 잘라도 봄이 되면 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뽑아야만 근본적으로 질병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100세가 넘어도 청년처럼 여전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증요법을 쓰다가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제가 첫날 미리 얘기를 해요.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약을 안 먹고 저렇게 흉하게 보이는 사람보다도 치료가 더 늦으니까 그렇게 알고 조금 시간을 갖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방 안에 물이 넘쳐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든 사건은 크게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방이 젖어서 문제니까 급하면은 그냥 방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더러워진 증상만 쫓아다니면은 아마 평생 닦아도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요법을 써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게 좀 좋겠어요?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되겠죠. 이 방을 더럽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수돗물이 넘쳐서 방까지 흘러왔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거해 줘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잠궈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무리 수도꼭지가 열렸다고 해서 뭐 다 넘치는 건 아니겠죠. 왜 넘치는 것 같아요?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에 넘치는 것입니다. 뭐 평생 막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틀어도 괜찮게 하려면은 두 번째 원인이 되는 이 배수관,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만 깨끗한 방에서 잠을 잘수 있어요? 예. 이왕 더러워진 것, 그냥 잘 수는 없어요. 이 더러워진 방의 얼룩을 이제 마지막으로 싹 씻으면은 새로운 방에서 또 영원히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이 하나 더러워진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부터 1, 2, 3, 3단계 원인 요법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독소로 더러워져서 질병으로 얼룩진 상태에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우주의 원리나 우리 인간의 원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원리와 원칙이 돌아다니는지를 알기를 원하면은 우주의 원리를 알면 어떤 것이든지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주를 만드신 작가도 한 분이고, 내 몸을 만든 작가도 한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다 더러워지고 질병으로 여기저기 이장기, 저장기, 얼룩얼룩 나타날 때에 절대로 피부를 보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뭘 잠궈야 된다 그랬습니까?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듯이. 내 몸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구멍부터 일단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어디를 통해서 독소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3단계 원인요법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입을 막아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먹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먹던 음식 속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먹던 것은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며칠 동안은 금식을 해야 뭐 이걸 수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 대놓으면은 일단 집에서 먹던 거 며칠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장조림도 가지고 오고 뭐 많이 가지고 오지만 잠깐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 한은 안 돼. 그것이 자기 질병과 관계 있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선도 못 먹습니까?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100번을 씹어야 돼요? 포도주스도 100번을 씹습니까? 그걸 언제 다 설명을 해줘요? 급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있었던 것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왔고, 그것이 여기저기 얼룩져 나타난 질병이 일단 드러났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먹던 것 일단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듯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 일단은 잠궈야 돼요. 그 튀김도 잠깐 잠그고, 또 피자도 잠깐 잠그고, 뭐 닭다리도 잠깐 잠그고. 그게 왜 나쁜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급하니까 일단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배수로를 뚫어야 됩니다.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되는 것처럼 이 독소가 나갈 부분이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뚫어주면서 드디어 몸속에 쌓인 요 배수관에 딱 그냥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뭐 쓰레기가 지금 하나 막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걸 빼버려야 되듯이 내 몸속에 간에서 막고 있는 것, 신장에서 막고 있는 것, 심장에서 막고 있는 것, 혈관에서 막고 있는 것, 여기 뇌 시냅스 회로에서 막고 있는 것, 이걸 한 번은 빼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톡스를 통해서
내몸 여기저기 독소가 그냥 찌들어 붙어가지고 배수관에 딱 걸쳐 있는 것처럼 걸쳐 있는 이 독소들을 과학적으로 잘 어떻게 하면 이걸 쪼갤 수 있고 녹일 수 있고 잘 배설할 수 있는지 여기에 필요한 각종 효소들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디톡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처럼 그냥 굶기기만 하지 않고 그래도 뭐 먹을 거 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목적은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내 몸에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이 찌꺼기들을 한 번은 싹 씻어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방에 얼룩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내 혈관에 얼룩져 있는 것, 또 피부에 염증으로 얼룩져 있는 것, 이것도 한번 싹 항산화제를 통해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부를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찌들어 붙어 있어서 그래요. 협심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도 이 심장의 관상 동맥 속에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과 함께 찌들어 붙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어 이 동맥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 씻어주는 항산화제들을 먹어가면서 원래 상태로 그 얼룩을 싹 씻어주면은 드디어 근본적으로 질병의 증상까지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3단계 원인 요법을 활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 질병을 뿌리째 뽑아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급하니까 증상만 제거하려고 당뇨병 약 먹고 당뇨병 약은 없어요. 혈당이 높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혈당 높은 증상만 낮춰주는 임시방편의 약을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1도 치료는 안 되고 먹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합병증이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그 인슐린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서는 인슐린이 덜 만들어지고 왜? 노력 안 해도 누군가가 딱 먹어주는데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것도 아닌 것이 자꾸 문을 두드리면은 처음에는 급한 일 있나 보다. 옆에 불이 났나? 하고 세포 문을 열어주기는 하지만 열어놓고 보니까 내 것도 아닌 놈이 자꾸 눌러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누르면은 열어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인슐린 리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는 잘 듣고 혈당이 조절이 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내 것도 아닌 것이 자꾸 누르느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슐린 약에다가 주사까지 막 집어넣어도 안 열어줍니다.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공복 혈당이 막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물리적으로 혈관의 피가 끈적끈적하게 흐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우리 몸 어딘가는 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장기들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막혀서 그 기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합병증이 나타나요. 그 합병증 나타나기 전에 다른 질병으로 죽으면 합병증 없지 그냥 당뇨병 갖고 살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30년 이상 당뇨병을 관리를 하면은 틀림없이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관리를 잘해서 100살 돼가지고 합병증이 나타나면은 그거 아니어도 힘든데 발가락 썩고 손가락 썩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맞아야 될 매를 그냥 다음 날로 미루는 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에 언젠가는 합병증을 겪어야만 됩니다.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우선 혈압 안 높아지게만 한 것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90살, 100살까지 좀 터지는 것 미뤄 놓을 뿐이지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이제라도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을 뿌리채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세가 넘어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파킨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이 왜 안 만들어지는지, 왜 시냅스 회로에서 이 도파민이 제 역할을 못하는지 틀림없이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도파민만 먹어요. 나중엔 틀림없이 뇌성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약 저 약 바꿔도 틀림없이 뇌성이 찾아와요. 그래서 백투에덴은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서 뿌리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뽑아버리면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내 몸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 발생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학과 의학 교과서를 보면은 여러 질병 발생 요인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질병 발생의 요인은 이 고든 박사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병원체 요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 돌아다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파력이 커요. 전파력. 그냥 어떻게 말만 몇 마디 해도 벌써 들어와 버려요. 전파력. 또 감염력. 얼마나 옆에 사람한테까지 딱 감염을 잘 시키느냐. 또 병원력. 솔직히 코로나가 병원력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닌 것 같죠? 뭐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건 그냥 걸렸다면 나 죽는데 코로나는 걸려도 안 죽어요. 병원력이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염력, 병원력, 전파력에 따라서 이번에 내 몸에 들어온 이 병원균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감기 정도야 그냥 뭐 며칠 그냥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병원체 요인이 굉장히 무거운 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균형이 기울어지면서 열이 펄펄펄 나고 이제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열 좀 나더니 또 며칠 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 시소 반대편에 인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적으로는 숙주 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숙주 그러면 저는 숙주나물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숙주는 병원균이 이렇게 기숙하는 본체라는 얘기예요. 병원균이 들어와 있는 내 몸의 상태가 허약하다든지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 내 몸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기관지가 약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기침이 나오는데 워낙 약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행태 요인, 라이프 스타일, 저 사람의 스타일은 몇 시에 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밤 10시에 꼭 라면을 하나씩 먹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느냐, 여러 습관이 다르죠. 저 사람 비가 와도 만보씩은 꼭 걷는 사람이냐, 그냥 밥 먹으면 바로 잠자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 행태에 따라서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항체만 생기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걸렸는데 20대 젊은 아이도 죽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체질적인 요인, 뚱뚱하냐? 뚱뚱하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체질 자체가 허약한 사람도 있겠죠.
이것에 따라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왔는데도 그것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고, 요것에 서로 시속게임을 하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똑같은 병원균, 똑같은 이 체질을 갖고 있는데도 내가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에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느냐, 여기 이 설악산 피골 계곡에서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다를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 환경이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학적인 환경, 사회학적인 환경, 요 지렛대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키울지 말지가 또 결정되겠죠. 이렇게 병원체, 인체, 환경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쓰러져 질병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그 중에 몇 개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이 최강력한 프로그램인 이유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이 원인들을 낱낱이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 주자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이 질병의 원인을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고, 사람이 꼭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파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까지 잘 일하고 놀다가 통증도 없이 그냥 잠자듯이 잤어요. 모세도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산을 그날 올라가가지고 그날 죽었다니까요. 원래 사람은 그냥 이 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휴주 나가면은 딱 조금 전까지 켜있다가 나가듯이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면은 치매도 안 오고 100살 넘게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아 피곤하다 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그 건강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찾아서 하나씩 둘씩 다 던져버리면서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